70만 도시를 꿈꾸는 김포. 교통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인데요. 민선 8기를 이끌 김병수 김포시장은 임기 내 5호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재선 도전은 없다고 처음부터 못을 박았습니다. 네, 어떤 구상 때문인지 민선 8기 김포시장을 들여다보는 연속 보도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철도 정책 짚어보겠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민선 8기 김포시가 정한 새로운 슬로건은 통하는 70도시 우리 김포입니다. 우선 과제는 역시 교통입니다. 첫 번째 통한다는 말은 소통과 교통을 의미했고요. 그 중에서도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은 민심을 움직인 공약입니다. 임기 내 착공을 약속했던 만큼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김 시장은 그동안 강조했던 지자체 합의 대신 경제성 확보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서북권 강인 급행 철도가 되고 인천 2호선이 들어가는 바람에 사실은 5호선의 경제적 타당성 값이 좀 수요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합의 외에 이 경제적 타당성 제고가 필요한데요. 난항 요인이었던 서울시와의 협의를 두고는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5호선 노선 쪽에 관련해서 수요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작업들을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지자체 합의는 서울시장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내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민선 8기가 내놓은 새로운 철도 공약도 있습니다. 북부권에 설치할 트램입니다. 단순 교통 여건을 확보하는 차원이 아닌 관광과 경제 효과를 아우르는 구상입니다. 북구에 가서 누구라도 트램 타고 한 바퀴 돌기만 해도 그냥 굉장히 흐뭇하고 기분 좋은 그런 시설을 만들겠다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교통용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5호선이 이제 빠르게 확자 결정이 되고 이제 역사가 나오고 차량 기지가 정해지면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지지부진했던 철도 과제부터 새로운 핵심 과제까지 등장했지만 실현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 민심의 선택을 이끌어냈던 철도 공약은 향후 민선 8기의 성적표를 결정할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세진입니다.